저는 한 15년 동안 발레만 했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대학교 4학년 시험 준비하다가 착지하는 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이 약간 두둑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 부상이 있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발레단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방송 제의를 받게 된 거죠. 리포터를 구한다는 거예요. 내가 전공한 것도 있고 문학의 소식은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. 제가 리포터를 한 두 달쯤 하고 있으니까요. KBS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공 배우가 중간에 빠졌다는 거예요. 여배우가 중간에 뭐 하다가 나가서 연기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애를 그냥 뽑은 것 자체가 제가 방송 생활을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. 그때 저를 캐스팅했던 뭐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은 너무 많은 여배우들을 미팅을 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. 이제는 아 그냥 이미지만 맞으니까 그냥 캐스팅하자.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던 캐스팅 같아요.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, 제가.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미지 커트로 뭐 슬로우로 이렇게 걸어서 얼굴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냥 사람들이 쟤 도대체 누구냐. 작가 선생님이나 연출자들이 연기력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막 만들어준 거예요. 그리고 첫 대사는 막 한 4주 만에 한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가 선생님 대사를 한 줄 한 줄 넣어주고 막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였어요.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해요. 네. 때로는 우리가 어떤 좌절이 오거나 고난이 오잖아요. 그 고난과 좌절을 처음에 겪을 때는 아 하나님이 계신가?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결국은 좌절의 시간, 그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내가 더 잘 됐고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. 저도 무릎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일을 하게 된 거고 연극영화과를 만약에 졸업을 했거나 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이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했을까? 너무너무 모르는 막 가시밭길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데 아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를 제가 알잖아요. 저한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되고 막 우울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늘 믿고 나가면 매일매일 그냥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